에이스 체어. 안녕하세요. 멸리르레더의 조나무입니다. 오늘은 딱딱한 수업에서 벗어나서 테스트, 실험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. 솔직히 저희가 가방만 맹목적으로 만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가죽이란 게 어떤 생물에, 어떤 사물에 얼마만큼 접목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. 그래서 이번 콘텐츠의 제목은 싸다입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싸는 겁니다.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그냥 싸버리는 건데, 첫 번째 기회가는 일단은 저희 학원, 저희 학원이 정말 개판이에요 지금. 정말 지저분하고 어수선한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인테리어에 접목되는 그런 가죽 소품들, 그리고 시계나 뭐 책상, 의자 같은 것도 가죽으로 다 싸버릴 겁니다. 해서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, 첫 번째 아이템은 의자입니다. 자, 이 의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장터에 가가지고 15,000원에 사온 의자입니다. 그래서 천도 뭐 누가 앉았는지 몰라가지고 좀 더럽고 솔직히 좀 지저분해요. 이 똥판이라 하나? 아무튼 이거를 뜯어가지고 바로 가죽으로 감싸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가죽을 감쌀 건데 이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에 가죽을 감쌀 겁니다.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는 이 베지터블 가죽 감쌀 건데, 이거는 제가 6개월 전에 산 거예요. 그래서 짱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사용을 할 거고. 자, 그리고 등받이 부분에는 이 갈색 악어 문양 가죽을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. 요것도 제가 한 2년 전인가 구매했는데 이 계속 썩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만들어보고 안 어울리면 뭐 다시 교체하면 되니까.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. 일단은 뒤쪽에 피스가 있기 때문에 이 피스를 한번 풀어볼게요. 사실 저도 이 리폼이나 의자를 감싸보는 건 처음이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아이고, 뭐야, 너 씨. 그래서 하다가 실수도 하고 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같이 배워간다는 느낌으로, 실험한다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사 같은 거 빠지면은 그냥 책상에 올려놓으면 떨어지거나 분실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종이컵이나 이런 데다 좀 담아놓으면 분실하지 않겠죠. 먹다 남은 거 이거 깔끔하게 저는 말려놓습니다.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엉덩이 판까지 다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의자 다리에 마킹이라 해야 되나? 이 받침대가 지금 한 개가 없어가지고 의자가 기우뚱기우뚱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없애버릴게요. 이제 기우뚱기우뚱거리지 않겠네요. 완벽한 의자가 되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구조가 엄청 단순한 것 같아요. 이 판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천을 감싸서 타카로 박아 놓은 게 끝이에요. 뭐 이런 단순한 건데 제가 못하겠어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천을 다 빼가지고 일단 가죽으로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감싸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스펀지가 이런 게 조금 쿠셔닝이 떨어지면은 제가 스펀지를 남는 걸 넣어가지고 좀 쿠셔닝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튼튼하게 박혀있네요. 벌써 후회가 됩니다. 항상 이제 가죽 공예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맹목적으로 뭘 만든다는 거는 사람이 참 지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, 가죽으로 접목할 수 있는 거,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서 이런 것도 가죽과 접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, 솔직히 만들어 놓으면 뿌듯할 것 같아요. 인테리어도 되고 그냥 가방만 만들어서 그냥 뚝 두면은, 뭐 소품만 만들어 툭 두면은 선물하고 끝이거나 아니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뭐 제품을 만들고
판매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인테리어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접목시키고 삶을 유택하게 만든다면 더 금전적인 것보다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. 아, 손 아프네요. 이거 다 제거하니까. 아무튼 제거를 다 했고요. 지금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이렇게 지저분한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재활용 못할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스펀지로 교체를 해가지고 가죽을 감싸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새로운 스펀지로 교체를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쓰고 남았던 고발코 스펀지입니다. 두께는 한 5T 정도 되는 거고 제 엉덩이는 소중하니까 이 얇은 거 하나만 안 하고 두 개 정도 겹쳐가지고 좀 폭신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에이스 침대 유명하잖아요. 저는 에이스 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소리였나요? 자, 그냥 뭐 별거 있습니까? 그냥 대충 의자보다 넓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감입니다, 이거는. 대충 그냥 의자 모양이랑 비슷하게 한 20mm, 30mm 정도 여유있게 둘레 따라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장 더 엉덩이를 위해서 두툼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됐고 됐고 이제 등받이 거 등받이 또 마찬가지로 대충 여유있게 자 일단 이렇게 대충 스펀지를 여유있게 잘라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잘라야 되겠죠. 그래서 아래판 쪽에는 아까 베지터블 가죽을 자를 거고 등받이에는 악어 문양 가죽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자르기 전에 얘들이 너무 더러워요. 그래서 걸레로 먼저 좀 닦아내고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악어 가죽도 마찬가지로 한 20에서 30mm 정도 여유있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여유만 있으면은 진짜 악어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사치겠죠 그거는. 나중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똥판은 베지터블 가죽으로 마찬가지로 여유있게 잘라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죽 준비는 다 됐습니다. 이제 바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등받이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스펀지는 웬만하면 이 등받이 판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붙일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겹쳐가지고 한 번에 감싸면은 옆에 부피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. 제 감입니다. 그래서 하나는 일단 똑같은 사이즈로 붙이고 나머지 하나만 옆으로 겹치게 한다면 좀 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서 잘랐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여유 있는 스펀지를 올려줄 거고요. 일단 스펀지가 움직이지 않게 타카로 싸서 감싸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걸 촬영하려고 핸드 타카를 샀는데 한 24,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얘를 박아주세요. 실은 이 타카를 어떤 비용으로 구매를 했냐면 이번에 딱 광고비가 24,000원이 딱 모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봐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좀 촬영을 좀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. 필요 없을 것 같아요, 저는. 이렇게 벌써부터 푹신푹신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죽을 감싸주면 되는데 가죽 감싸줄 때는 그냥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쪽 면을 고정시켜 놓고 한쪽을 당겨주면서 약간 짱짱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가죽이 울지 않고 반듯하게 펴져가지고 작업이 되겠죠. 이 라운드 부분이 울지 않도록 좀 최대한 반듯하게 당겨주면서 붙여주세요.
형태가 좀 나왔나요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 부분만 감싸주면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. 역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아, 이제 적당히 탁하는 빡넉을 겁나 많이 받았어요. 자, 이제는 지금 여기 보이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가죽들 있죠?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붙일 때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이랑 제대로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튀어나온 가죽들을 좀 제거를 해서 이 뒷면이 좀 깔끔하게 매끈해지도록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좀 느슨해 보이는 부분은 한 번 더 타카를 박아 볼게요. 자, 나머지 안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단 엉덩이 부분이랑 등받이 부분 이렇게 두 개를 다 쌌습니다. 이제는 의자에 다시 부착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아까 정리를 했던 의자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 다시 붙이겠습니다. 의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컬레로 한번 먼지를 제거를 하고 붙이는 겁니다. 와.